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금입니다. 제가 오늘은 가비지 타임이라는 모르는 장르거든요. 근데 운동하는 장르인가 봐, 농구하는 그런 건가 봐요. 최근에 생긴 장르 같거든요. 전 이런 걸 덕질 안 한 지 좀 됐는데 최근에 나온 아이인 것 같더라고요. 찾아봐도 잘 안 나오고 또 은근 파는 분들이 계시는데 꽤 요새 이제 상품을 많이 팔더라고요. 조금씩 폰디에도 조금씩 하고, 그래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거는 스티커예요. 카메라 전용 스티커. 옛날에 키케 제가 카메라 리뷰한 적이 있거든요. 스티커만인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네. 물건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거랑 같은 재질의 스티커고요. 그다음에 방수 카메라. 제가 필름 카메라 하나 샀어요. 35mm 정도 필름이면 다 들어간다고 하고요. 디자인이 너무 예뻐갖고 비싸요. 솔직히 너무 비싸요. 굿즈라. 직접 만드는 커스텀이거든요. 근데 많이 없는, 세상에 많이 없는 그런 느낌이고, 이 카메라, 필름 카메라 치고는 디자인이 너무 예뻐갖고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방수도 된다고 하고 물레도 된다고 하니까 더 마음에 들고, 그 키캣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보호인데 눌리는 거, 이렇게 버튼. 근데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레도 강하고 또 키링도 같이 주셨거든요. 비싼 이유가 있어. 키링도 있어. 근데 이 키링은 달 데가 없어가지고 딱히 카메라에는 못 달 것 같고요. 보면은 농구가 배구인가? 몰라. 이렇게 공이 있고 옷도 입고 있잖아요. 넘버 21번인가 봐, 등번호가. 얘가 이런 체인류의 아크릴 키링 너무 마음에 들어.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진주 같은 것도 아끼는 거라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 구매를 했어요. 비싼데 만족스러울 것 같아. 필름이 없어갖고, 그리고 이게 필름이 없는 상태라 제가 카메라 버튼 누르는 걸 잘 못 참거든요. 보면 여기서 보니까 화면 잘 보이고, 이거 누르는 것도 맘대로 할 수 있어. 너무 좋아. 왜냐면 필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코팅도 잘 돼있지. 그리고 또 필름 넣는 거 어렵지 않은 것 같거든요. 설명서 같이 들어있었는데 안 봐도 될 것 같아. 그냥 이거 이렇게 눌러서 열고 주면은, 잠시만요, 맞나? 이렇게 열고 여기다 필름 끼워 넣는 것 같은데, 당겨갖고 여기다 꾹꾹 당겨서 하는 건가? 말아가지고. 쌤에서 봐. 죄송해요. 더러워. 드림 죄송해. 근데 보긴 봐야겠다. 이렇게 돌려서 쓸 수 있는 것 같아.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티커로다가 일단 카메라도 한번 같이 꾸며봅시다. 제 사실 이 스티커 꾸미기를 못 참아갖고 너무 예쁘게 잘 꾸며질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파란 바탕에 캐릭터? 못 참지, 역시. 한번 꾸며봅시다. 붉은색은 너무 좋아요. 긴장돼요. 그리고 펄무그램 반짝이 너무 마음에 들어. 제 마음에 쏙 드는 패키지라서 간만에 펄무그램 반짝이. 대박. 이거 안 살 수 없다.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한번 꾸며볼게요. 제가 잘 꾸몄는데요. 근데 이게 뗐다가 여기다 붙였다가 다시 뗐더니, 요거를 여기다 붙였다 뗐더니 필름이 벗겨졌어. 이거 보호필름 아니야? 어이없네. 너무 쉽게 부서지는 것 같은데, 홀로그램인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지금 홀로그램 스티커도 따로 있고요. 집에 없어도 돼. 테이핑해도 되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너무 귀엽게 잘 꾸몄습니다. 케이스도 너무 예뻐.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안에는 캐릭터가 또 들어있는 카메라. 이렇게 열 수 있고. 한번 주다 뗐다 해가지고 티가 나죠. 테이핑 한번 해주면 진짜 완벽할 것 같아. 이렇게 약간 화장한 느낌이 이제 케이스까지 딱 씌워주면 대박 예뻐.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있다니. 그리고 오예가 얘 트레이드 마크인가 봐. 나도 오예. 와, 나도래. 근데 저도 신나면 막 오예 이러거든요. 근데 얘도 이래.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만족스럽습니다. 키링에도 오예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아까 보니. 이거 패키지로 이렇게 요 아이 들어있는데, 이 아이인가 봐요. 태훈인가? 이름도 기억도 안 나. 사실 패키지가 마음에 들어서 구매한 거라. 또 이제 오예라고 적혀. 귀여워. 네, 이 아이의 이름은 어차피 제가 영상 올릴 때 제목에 붙여놔서 적어둘 거거든요. 그때 보셔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필름 카메라였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 만족스러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빛가의 번지 미소. 행복해. 귀여워. 뚜킹.